그럼 지금부터 2024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양스러운 키로키 앞에 자유롭고 즐거운 행복 도시 희망 여주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충우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풀꽃과 향취의 여주시 논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경관 여주시 의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규찬 경기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진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시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규만 경규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두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기관 단체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두호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술 이장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정 파출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집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봉기 새마을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원자 새마을 분여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 넣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형선 농업인 단체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대석 농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식 농업경영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만숙 생활개선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모순 고향주부모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열 대향군인회장님 안은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청 국과장님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성기획 행복지원국장님 외 시청 간부공무원들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세종대왕연민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배신하고 계신 송강래 세종대왕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우 여주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우리 세종대왕면 면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길두호 노인회장님, 또 김동술 이장협회장님, 황은자 부회장님 등 우리 단체장님들, 또 의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세종대왕면에 와서 이 자리에서 항상 인사드릴 때마다 정말 세종대왕면 우리 단체장님들, 또 주민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걸 느낍니다. 취임한 지 1년 반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여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여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세종대왕면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여주시 청사 신축 문제는 계획대로 다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사전 인가 절차를 받고 있고 또 이게 끝나면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 말 하반기 정도에 이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여주 시내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많은 정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문제, 또 경기 식구 문제, 또
그 시청 앞에 극장 짓다 만들어주고, 또 옛날 극장 있던 곳, 이런 데 잠수인구를 늘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시민회관 부지도 금년도 이제 상반기에 한 4, 5월에 철거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이제 공사를 금년도 한 10월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또 여주시의 각종 문화유산이라든지 남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천성도 좀 친환경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또 신륵사 출렁다리가 금년 중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출렁다리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 관광지 개발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야간 경관을 등조 밤에도 불꽃을 만들 때에도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또 대신면에 당당리 섬도 체계적으로 인자시설을 유치해서 좀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양천 그 저수 양천 저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학 그 법원 앞에 있는 그 둔치에는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파크 부장이 36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7홀을 추가로다가 이제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곧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것처럼 야외 수영장, 풀장, 물놀이 시설 이런 거를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또 그 옆에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여 살 수 있는 광장 그리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주대교 밑으로는 경관 농업 단지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중간에 황토길을 조성해서 맨발로 걷는 길 이런 것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우선 올해는 오악 둔치부터 이렇게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 말씀드리고 법원 앞에 그 사거리 이제 그 개선 공사가 거의 완료됐죠. 그래서 이제 그 수영장을 만들어서 여름철에도 좀 시민들이 좀 관광에 가깝도록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1년 반 동안 이렇게 정책을 펴면서 여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7시 아울렛하고 약속을 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아울렛에서 물건을 사면은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은 5천원 상당의 쿠폰을 줍니다. 20만원이 만원 주겠죠. 그래서 이제 쿠폰을 원도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쌀이나 고구마를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작년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여주에 많은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에 우리가 하루에 2만원 받거든요. 캠핑장을 조사해보니까 우리한테 특별한 이득이 안 돼요. 그냥 와서 물건이 다 밖에서 사갖고 오고 또 하루 이틀 지내면서 쓰레기만 남기고 하는 그리고 또 오히려 운영비를 뭐 1억에서 1억 5천, 1억 5천씩 우리가 시비를 별도 드리고 있어서 이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4만원을 받고 4만원 중에서 2만원은 이런 쿠폰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여주 쌀을 한 그릇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고 또 여주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프장 쳐다보고 지금 협상을 해서 주말에 오는 손님들한테만 해도 5천원 상당의 쿠폰을 줘서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든지 땅콩을 사가든지 그냥 여주 농산물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이 여주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주에 와서 한 푼이라도 좀 돈 좀 쓰고 할 수 있게 신세계 7시 아울렛에 1년에 오는 사람이 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게 김영희 정도가 있다고 얘기 들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장사 잘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왕에 여주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 여주에 좀 보탬이 되는 정책 이런 걸 하자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여주 시민들도 이에 걸맞는 그런 좀 행동을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친절 운동,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시의 여러 단체에서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친절 운동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친절을 하면은 정말 저는 돈 안 들면서 엄청난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좀 더 좀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더 친절한 모습을 보이자. 운동내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운동내 안내도 해주고 또 필요한 게 뭔지 불편한 게 뭐였었는지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하면은 우리 여주에 우리 마을에 정착하기가 더 쉬울 테고 또 그런 소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주뿐이 아니라 뭐 지방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지만은 지금 인구 감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수가 줄어서 인구 여주도 정말 30년 내에 인구 5만 6만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주는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고 조금은 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렇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더 챙겨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SK하고 협력,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우리 세종대왕면에도 서여주 IC 인근에 대규모 물류단지와 거기서 그 내에 산업단지 여러 가지 지원시설 이런 걸 하는 거를 지금 경기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하면 일하겠다 이랬더니 이제 자기들도 이제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결정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그 세종대왕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금년도 한 10월 이전에는 이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주택 부지에도 아파트가 또 신설하게 되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세종대왕면도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는 그런 면이 될 거다. 지금 과거 지금 5천 명 조금 넘잖아요. 10년 전에는 6천 명, 한 천 명 줄었더라고요. 10년 전보다. 그리고 주는 속도가 다른 면에 비해서 많진 않은데 더 이상은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면 제2역세권 개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타당성 영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타당성이 나온다면 곧바로 이어서 제2역세권 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중점을 좀 더 저렴한 아파트 공급에 맞춰서 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대도시하고 통근거리가 되니까 대도시의 젊은이들이 여주와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2,300명의 여주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100명이 늘든지 줄든지 1960년대 통계연구 시작된 때도 10만 한 2, 3천 명이 여주 인구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11만 4천 명입니다. 만 명 늘었는데 60년, 70년 기준인데 늘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게 구체적인가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해야지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냥 세월 흘러가는 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면이 그런 인구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앞장서는 그런 면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역세권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외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고생들 많으셨는데 정말 이청 화장장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몇몇들이 힘을 합쳐주셔서 슬기롭게 잘 해결됐습니다. 지금 SK 보험용수 문제도 어쨌든 뭐 합의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공사 중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완료될 테니까 그것도 이제 정리가 될 테고 특별히 세종대왕면에는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되는 그런 희망만 있지 좀 어려운 거는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세권 도시개발 지역 또 그동안 약속했던 왕대리 지역 이런데 이제 도시가스 공급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세종대왕면도 여러 가지 이제 도로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게 금년에도 쭉 이어져서 할 겁니다. 오늘도 이제 그동안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하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은 각 마을들다가 쭉 계획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우리 현 회장님하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초생활건전조성 사업이 청사 신축 문제들다가 좀 혼란을 겪은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면청사는 면청사 나가고 이거는 기초생활건전사업은 건전사업자를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보 수정관 도로라든가 광대 본조관 또 번돌이 보행자 도로 백골천 정비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거고 그 다음에 더시우기라든가 배수로 정비 마을에 간 보수 이런 사항도 제가 약속드렸던 사항 하나하나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세종대왕면 전세장님들한테 이장님들한테 이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금년 내년 앞으로도 우리 세종대왕면 주민들과 정말 더 멋지고 그런 행복한 그런 세종대왕면 여주시 만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세종대왕면 우리 명민님 우리 내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존경합니다. 2024년 대망의 희망찬 갑진년 푸른 용해를 맞아 우리 민선 8기 이충훈 시장님이 주관한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구현을 위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우리 2024년 세종대왕 명민과 새해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2024년 1월 1일자로 우리 부임하신 홍강래 면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길도 노인의 분회장님 김동술 이장협의장님을 비롯한 각 우리 그 세종대면 유관기관 단체장님이 이통장 새마을지도장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세종대왕 명인 대화에 참석해 주신 이충호 시장님, 그리고 김미창 도현이, 그리고 유필선 부의장을 비롯한 박시선, 병규명, 박규영, 진선아, 이상숙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대왕면은 농지 면적이 43%, 농가가 42%이다라는 여주시 핵심 농업지역으로서 대표적인 대한민국 여주쌀 산업 특구 지역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37%, 독거 노인이 24%에 이르는 등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와 돌봄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 인구가 11만 4천 명 중에서 그 중에 25%인 22만 7천여 명이 초고령화 지역에 대해서 노인 친화 도시로서 우리가 인증을 받고 WTO에 등록이 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역세권 개발 도시 조성 사업과 제2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된다면 인구 유입과 함께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의 여주시 발전에 기대가 큰 지역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세종대왕면의 그 총 예산액이 우리 그 여주시 우리 1조 2천억 중에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8,096억 중 우리 13억의 0.2%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본예산 긴축 예산의 그 한 분이 아니고 우리 세종대왕면 공공청사부지 확충과 아울러 세종대왕면 기초생활 거점의 조성사업에 18억 원, 능서 역세권 도시계 확포장 공사 사업에 64억 원, 마을 만들기 사업 종합개발에 6억 7천, 세종대왕면 체육공원 시설 구수에 5천만 원 등 이런 6개 분야에 165억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 세종대왕면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예산을 수립한 세종대왕면 체육공원 시설 보수에 우리 33건에 총 219억, 주요 현안 당면 사업에 능서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2건 2064억, 건의 사항으로서는 서해주 IC 물리단지 조성 사업에 3건, 2023년도에 작년도에 시장과의 시민 공감 현장 간담 시 건의 사항이 18건,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28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우리 6명의 의원과 함께 우리 집행부와 상생과 협치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병행해서 우리 세종대왕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당면과 현황상을 정확히 파악 인지해서 우리 그 비전과 정치의 대안을 시중에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을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여주도 우리 세종대왕면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우리 그 화합 그리고 언제 성장의 길을 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일요일날 도임한 홍강래 세종대왕면께서는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은 민중봉기의 일환으로 홍건적에 나가 있습니다. 그때의 홍과 우리 김경래 나가 있을 때 김경래 내가 가운데 빛이 나가지고 앞으로의 그동안 싸운 전문가적인 우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앞으로의 그 기관단체장님과 면민이 합시단결하여 앞으로 전개될 당면 사업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믿어 쉽지 않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 그 이천 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작년도 11월 13일 날 해달시겠지만 우리 그 많은 그 메아리 양거리 용은이 주민과 기관단체장님이 3년간의 대장정 속에서 우리 수차례의 힘든 투쟁 속에서 그들을 백지화시킨 이런 그 저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대왕 면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런 것과 함께 더욱 화합과 단결을 한다면 앞으로의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과 의지와 노력의 역량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세종대왕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우리 어르신 건강쉼터라든가 청소년 희망풍토관리, 복합공원 조성 등 그 밖에 지혜지에서 공용방식으로 추진되는 저 서유주 IC 물류단지 조성사업, 공공청사 매개입 등 수건사업과 현안 과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큰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우리 여주시에서는 세종대왕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미제와 비전을 통해서 시민의 구한, 시민을 위한 꿈도 희망도 세종대왕면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서 여주의 우리 메네상스의 핵심 지역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세종대왕면과 우리 면민 그리고 의회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가면은 희망의 우리 그 길이 보인다는, 열린다는 참된 제의를 지새기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2024년 청룡회에 우리 여의주를 몰고 승천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업에 우리 승승장구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회 김규창 도의원 주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서서 우리 이충호 시장께서 여주 발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충호 시장께서는 부임하고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었죠. 1년 넘었는데 여주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모범적인 공모를 가지고 있는 그 시민들 시민 이상을 심어준 이충호 시장님이 계셨어요. 우리 경기도에도 31개 시군이 있지만 시장 군수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여주는 제가 삼선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여주라는 소리를 의원들끼리 잘 안 했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들어와서 여주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건 바로 여기에 계신 세종대왕면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주 시민이 같이 여주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이 같이 합심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사말에서 친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친절하게 우리가 맞이해주면 누구도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그걸 모든 걸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여유가 더욱더 발전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2024년 갑진년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갑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면은 인사발령위에서 이런 일자로 홍광래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저와 같이 우리 의사과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한 여기 길도 우리 노인회장님이신데 저하고 시의원할 때 같이 일을 같이 해오셨습니다. 정말 세종대왕면은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어제는 하남읍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 반면 단체장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셨습니다. 그 의견이 바로 여기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그건 바로 여기 세종대왕면에 뭐가 필요한가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런 걸 경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내셔서 세종대왕면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도의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여주에 예산 많이 따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명의신 세종대왕면민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요. 저 김규창이 우리 세종대왕면 우리 안전단체장님들 정말 어긋나지 않겠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